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열렸습니다. 회담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가 급한 재래식 무기나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보고받는 대가로 정찰 위성, ICBM, 핵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 기술이나 에너지 자원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했고,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쁜 거래가 정말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인 대북 제재를 부정하고 유엔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로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월과 8월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연달아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인양한 위성체 잔해물을 분석하여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실상 ICBM 개발 의도가 더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에 힘을 보내게 된다면 이 기술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며 우크라인을 침공한 사태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적 안보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로는 인류애와 정의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비정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물안 개구리식 단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 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방들과 협력해 먼저 강력한 경고를 통해 무기 거래의 성사를 저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를 협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핵 기반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 핵 억지력을 최고도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신냉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염 처리수 국제 여론전이나 국방부 흔들기 등 외교와 안보를 희생시켜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촉구합니다.